전에 만났던 여자친구들 반응은 어땠어요? 아 일단 뭐 그 이후로 일단 먼저 멤버분들은 네. 한 멤버가 저한테 문자로 크크크크크크크 부르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보내요. 약간 대성이 같은데 대성이 아니야? 또 한 멤버는 야 너 참 대단하다. 대단한 놈이구나라고 그런 뭐 그런 왜냐면 장난스럽게 좀 격려하는. 아 그렇지. 그리고 심각하게 진짜 쿨하다. 하긴 무슨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게 아니니까. 범죄를 일으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가렴치한 행동을 한 게 아니니까요. 그럼요.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죠. 네. 예. 네 죄송한데. 예예. 아 생방이라 좀 위협을 느끼셨나요 혹시 분량 때문에? 지금 시간 끝나고 아니 12시간 넘었는데. 그 앞에 있는 거 과자니까 그거나 깨먹고 있어. 아니 제가 아니 12시. 아 12시간 넘었는데. 김재희 씨 방송 몇 시간이냐고. 아니 아니 대국민 질문 나도 준비하는데. 아니 방송 몇 시간이냐고. 지금 이렇게 오래 하면 우리는 언제 나는 언제 하냐고요. 그러니까 저희 다 계산하고 있어요. 안 하는 방송. 아 12시 하고 있다니까요. 생방이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당신네들 불리해. 그냥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 이쪽 어때? 여기 빨리 해야지. 차라리 잠깐만 이런 시간에 조용하시고 여기 먼저 끝내고 빨리 가. 지금 이게 순서 빨라. 순서대로 가고 있잖아요. 순서대로. 예. 예. 자. 그러면은 아니 일단 클라가 아니 그럼 일단 결과를 보기 전에 제가 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결과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우리가 약간 황당 공약 같은 걸 걸면 저희가 생방이니까 지금 예를 들어 호감이 나왔을 때 뭐 클라라 씨의 어떤 공약이나 아니면 비호감이 좀 많이 나왔을 때 뭐 예를 들어 네. 뭐 그렇지. 내가 그러면 비호감이 나왔으면 일주일 동안 한복만 입고 다닐 것이다. 네. 뭐 이런 공약을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감. 한복인데 이제 이런 한복. 네, 그럼요. 약간, 네. 약간 제가 가로지기 때 나왔던 그런 한복 안 됩니다. 네. 약간 어우동 스타일 그런 한복 안 돼요. 네. 호감이면 지금 이미지를 좋아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대로 가면 될 것 같고요. 네. 비호감이 나오면 제가 K본부 연애 정보 프로그램 토요일날 나오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인가요? 이번 주 토요일 생방송으로 생방 제가 한복 입겠습니다. 아. 단한 저의 쪽지고 한복 단한 한복 모습으로 인터뷰하겠습니다. 아, 좋다. 근데 호감이면은 호감이면은 이벤트 한번 해줘야지 호감이면은. 예, 그렇죠. 이벤트 해드릴까요? 뭔가 뭐 바라는 거 있으세요? 바라는 거 얘기하세요. 제가 시원하게. 바라는 건 동엽이 형이 바라는 거 똑같은 거. 호감이면은 앞으로 점점 더 이제 그 좋은 연기와 다양한 모습으로 예, 시청자들 기대 부응이 돼요. 뭘 원하세요, 호감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쭉 어떻게 보면 지금도 연기도 열심히 하시고 나중에 12월 1월에 사실 그 겨울바다에서 하는 저 해운대 같은 데 가면 북극곰 무슨 뭐 선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운 겨울바다에서 수영복 입고 수영하는 거야. 근데 한번 참여한다든지 뭐 그런 거. 겨울에 보고 싶구나, 겨울에. 예. 저는 정말로 연기로서 좀 더 그런 섹시 이미지, 내면적인 섹시 이미지가 나올 수 있는 연기로 더. 예. 아니 뭐 51대 49 일지연정, 예, 뭐 호감이 만약에 50%를 넘어서게 되면은 조금씩 나머지 49%에 있는 분들을 이제 클라라 편으로 만들면 돼요. 자. 감사합니다. 그래요. 뭐 아니 벌써부터 그럴 필요는 없고요. 자 지금 이제 클라라의 실시간 질문 투표 종료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결과를 잠시 후에 제작진이 가르쳐 줄 거예요. 아니 정말 저희도 7만 건이 넘을 줄은 몰랐네. 그러면은 저희가 막간을 이용해서 SNS 실시간으로 재밌는 의견 볼게요. 나같이 연예인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클라라라는 이름을 알게 됐다. 64411님. 그 다음에 30대 두 아이 아빠입니다. 약간 김대희 씨랑 비슷하네요. 두 아이 아빠인데 클라라 이름 알게 됐다? 오케이. 클라라 씨, 말리지 마라. 3336님. 그거 봐요. 아빠들 좋아한다니까. 그리고 좀 부정적인 의견 없어요? 우선 부정적인 의견은 내 욕도 있는데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 항상 가져가는 거니까. 없습니다. 네.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아까 저기 결과 보고. 네. 예, 아까 약속했죠. 했죠. 울기 없기. 아, 안 울어요. 네. 굳기 없기. 정색 없기. 네. 정색하면 안 돼요 또. 정색은 또 그래도 뭐 자연스러운 반응이니까 괜찮아요. 예, 정색도 괜찮아요. 근데 진짜 궁금해요. 자, 과연 시청자분들은 클라라의 그 섹시 컨셉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예. 자, 결과. 보여주세요! 자,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예, 7만 건 이상인데. 자, 비호감, 호감 지금 나뉘고 있는데. 자, 어떻게 된 거예요?